안녕하세요. 2011년도부터 국내에서 선수들이 주기적으로 해외 시합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극진공수도를 알기 시작하면서 국외 선수들, 특히 일본 선수들에 대한 비디오나 아니면 영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봐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점도 있겠지만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거기에서 좀 꿈을 키워왔고 그런 선수들이 되기를 또 원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국내 선수들의 어떤 성적이죠. 국내 선수들의 실력,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극진군 중계방송에서는 국내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취지로 삼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보실 선수는요, 신극진의 서울 강서지부의 박동우 선수입니다. 제가 박동우 선수를 안 지는 한 4-5년 됐는데 좀 계속 선수로서 좀 활약을 했다면은 정말 좋은 선수 제목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경험치에 비교한다면은 상당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관동 선수권대회는 약 한 1200명 정도 선수가 출전하는 전국 일본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큰 규모의 시합입니다. 박동 선수는 오렌지 띠를 메고 왔었고요. 상대 선수는 갈색 띠 1급 정도의 급수를 가진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호 선수를 일단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선수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투지, 싸움 딱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치와 기술적인 걸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뒤로 빠지지 않는 극진공수도의 어떤 특징이죠. 뒤로 빠지면은 보통 예선에서는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시합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이 하루에 경기를 토너먼트 경기를 모두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약 5-6경기를 결승까지 소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체력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공통적으로 한국 선수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역시 경험 미숙이죠.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뒷심 자체가 발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면은 맷집에도 그러면 자기의 맷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맷집이 떨어지면 결국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공격하는 공격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가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데미지도 실제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반 러쉬가 너무 빨랐다는 것 역시 이 부분은 한국 선수들의 공통적인 문제죠. 역시나 경험 치가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하지만 박동 선수 전혀 뒤로 밀리지 않죠. 극진공수도 특성상 대회 특성상 뒤로 밀리면 거의 진다고 봐야 돼요. 전략적으로 어떤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것 이외에는 뒤로 빠지면은 보통 판정에서는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는 지금 완전히 체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다리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처음에 어떤 경쾌한 느낌이 전혀 나지 않죠. 2분 예선 2분 시합이 끝났습니다. 이때 되게 판정을 기다릴 때 자신이 이겼는지 졌는지 대충 알죠.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선수는 시합이 끝나고 나서 그걸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기의 문제점을 나열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과제처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대개 한국 선수들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뭐 많게 나오면 3번 나가겠지만 그 안에 보통 선수 생활을 끝내죠. 물론 현실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극진공수도는 아마추어 시합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빛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박동호 선수 이 영상을 뭐 아마 볼 것 같은데 자신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